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이런 제목을 잡았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목은 당신은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데 왜 이렇게 물어볼까 하는 그 의구심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저도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엔 누구에게 물어봐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은혜라는 말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래요. 또한 신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이래요.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 그 다음에 혜택, 그리고 신께서 사랑함으로 베풀어주시는 사랑이 은혜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면 신세는 뭔가? 우리 여러분 신세, 아, 내 신세가 이러냐 저러냐 하는데 이 신세라는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것도 신세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셔서 신세를 줄 거냐? 해롭게 해서 신세를 끼칠 거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있습니다. 그중에 1950년 6월 25일 뜻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이제 남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아주 나라가 끝장날 정도로 낙동강, 조금 더 가면 부산 해운대 앞바다로 떨어져 나가야 될 그 상황에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줬어요. 몇 개국이 지원해 줬죠? 군사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16개 나라고요. 의료로 지원해 준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합 22개국의 연합군이 대한민국 6.25 전쟁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 수도가 회복되어지고 좌북진에서 이제 다시 이제 38선을 경결해서 휴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연합국이 우리를 도와줬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각 그 세계에서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돕기 위해서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전사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만 695명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죽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가 부흥하고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군이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 별 볼일 없는 조그만 동방의 그 반도의 나라를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체제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지원해주고 군사력을 파견해주고 해서 전 세계의 자유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것이 은혜가 그나마도 우리나라를 도와준 외국군에게 대한 그 은혜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이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중심의 예배가 돼버리고 자기 편안한 예배가 돼버리고 예수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은혜잖아, 주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와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독생자를 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후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에게 대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내심을 받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심으로 우리 무지막지한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순종의 도를 보여주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오셔서 공생애 기간에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애 기간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자들을 찾아다니셨나요? 잘나고 건방지고 거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직책을 하시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부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땅에 의인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동네를 다 헤매이시고 다니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확실하게, 또 많은 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 이렇게 녹아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생활을 본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은 이제 그레이스라는 말인데요. 그레이스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아니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카이로에서 유래된 말이 마치 카이로스에, 그 카이로스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면서 만남은 기쁜 겁니다. 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수는 기뻐하는 겁니다. 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에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어린아이를 만나주셨어요. 여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였을 때 예수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났을 때 예수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의호식할 때 예수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심없고 나약하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나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여러분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입에 괴사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욕을 받으시되 욕도 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경에 그대로 다 녹아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친히 거절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심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심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은 그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 없습니다. 살을 찢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무엇인가 더 내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이 그것 말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한 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잘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때는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가닥질하죠. 확 넘어지고 예수가 뭔가 필요 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다시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정말 몰라서 못 지키고 못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가르침을 잘 받았음에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당신들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벌써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합니까?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개혁의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7년 3월달부터 진행되어졌던 개혁의 여정을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누구가 주동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개혁에 스스로 참여를 해서 내 한 목숨,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리라라고 힘을 모아서 왔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뚫고 스마트폰에 라이트를 켜고 전기가 나가고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솔선수범으로 나왔습니다. 그 일이 수십 년 지났습니까? 수백 년이 지났습니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때의 그 마음에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개혁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혁 여정 속에 한때는 지도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1년 반 동안 이 단에 서지 않고 예배당을 맡고 있으면서 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들여다봤습니다. 개혁의 초기의 마음과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속의 구성원입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개혁의 길을 이탈하는,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저한 또한 우리 교회의 개혁의 여정 속에 잘못 가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감히 지적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가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 그 은혜가 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이 일을 하면 은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시 예배 때도 우리 윤준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우리 15절에는 한번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돌아보아, 너희 가운데 뭐 없는 사람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은혜는, 그 은혜는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그 은혜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있는가 봐 두려워하고, 또 혹시 그 가운데서 뭐가 날까 봐요? 쓴뿌리가 날까 봐 두려워하라. 또 성경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가 공개한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너에게 빨리 가서, 지체 없이 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조금 무엇도한 일이 있어서 늦게 돼서 가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편지로 너에게 이것을 쓴다 한 그 내용이, 만일 내가 지체해서 못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집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저 성경 옆에 끼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것도 헌금 많이 하고 가면 아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스럽고 잘한다 착하다 박수 막 쳐줄 거 그러한 교회가 돼버려서 안타깝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곧 불신자 가운데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다음에 당신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고 다니느냐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장례식 때마다 하는 성경 아주 늘 빼묻지 않고 하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 유가족들에게 가정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도 죽을 겁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도행전 4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제발 네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시오. 나는 예수께로부터 보고 듣고 본 경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그분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나무에 그 몽둥이로 매를 맞으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죽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내 신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심장에서 고동치도록 날마다 날마다 너 아무개야 내가 널 위하여 내 피를 흘려 내 몸을 내어 주었건만 넌 지금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라는 그 고백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내어 주었는데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용하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무엇이 동일합니까? 예수의 피 흘림의 역사는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이후의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 피해를 힘입은 사람이 예수를 말할 수 있고 그 피를 힘입을 사람이 예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수완이 다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갈 사람이요, 우리는 없어질 사람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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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에서 우리의 후손들과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고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 주느냐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묻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모든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서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고 묻습니다.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로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 주 위하여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과한 설교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맛만 들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만 듣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 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고 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는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나 주 은혜 가운데 살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